안녕하세요. 열펑팀 어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매직 세팅을 하실 거거든요. 네. 자, 아쿠아 프로틴 A로 첫 번째로 모발 진단을 하고 나오니까, 곱슬이에요. 네. 곱슬이고, 약간의 손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카의 C1 pH 9.5짜리 강곱슬모용하고요,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연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잘 저어줍니다. pH 9.5짜리 강곱슬모용으로 바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리가 없어요. 전처리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H 9.5짜리로 강곱슬 펌제로 그냥 전처리 없이 바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pH 9.5짜리 C1을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어때요? 끝에 와서는 조금 덜 됐죠? 오히려. 예, 네, 이래서 저는 환원제가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C1이죠? 조금만 더 타겠습니다. C1, 네, pH 9.5짜리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잘 저어주신 다음에요. 자, 2차 등장점도 저는 pH 9.5짜리로 연화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네. 자, 빗질 살짝 하셔서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좀 넉넉하게, 네, 듬뿍듬뿍 도포해 주세요. 자, 겁내지 마시고요. 피카와 함께라면 겁내실 거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자, 볼까요? 머리가 녹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굉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5분 보고요. 샴푸하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팅, 디지털 세팅 하신 다음에 파마 종이 3장을 이렇게 겹쳐서, 네, 롯드에 이렇게 대시고요.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찝어주시면 컬도 더 강하게 균일한 니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 연예인 덮개는요, 덮개 아이롱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샵의 그 효자 매뉴얼 중에 하나예요. 예, 원장님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식으면 제가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네, 중화하고 나서 타올로만 정리했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또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뜨거운 바람, 찬바람 교차해서, 네, 이렇게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가 끝났습니다. 자, 보시면 머리 예쁘죠? 네,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완성해서 예쁜 모습 올려드릴게요. 예,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예쁘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름답게.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굉장히, 네, 컬감도 있고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펌 쉽습니다. 예, 머만들만 따라오십시오.